오늘도 평화로운 이태원 마을입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과 동네 카페에 왔어요. 요즘 경리단길에 군밤 트럭이 자주 오는데요. 우리 집 아이들과 다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요. 줄게. 자, 같이 앉아야지. 장만해. 안 보기. 원티. 이렇게 아침 산책 후 커피 타임이 제 힐링 타임이에요. 어디서 나뭇가지를 주워왔는지 야무지게 뜯고 계시는 오만복입니다. 나도 하고 싶다 뭐. 몬티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동대문 원단시장에 가려고 합니다. 세리님과의 콜라보 지금 드레스가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레이스가 하나가 조금 마지막까지 계속 고민이어가지고 오늘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네, 출발할게요. 오늘 모처럼 꽃무늬 원피스도 입었어요. 언제 봐도 복작복작한 동대문이죠. 오늘은 레이스만 보면 돼서 발걸음이 가볍네요. 아니 이렇게 하트 뿅뿅. 다른 것도 좀 더 보고 셀렉하려고 합니다. 이제 봄이니까 이런 꽃무늬도 예쁠 것 같아요. 근처에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있네요. 너무 귀엽죠? 아까 본 꽃무늬 레이스는 이렇게 마스크 줄로도 제작할 수 있어요. 세상에, 레이스 마스크 너무 예쁘죠? 어릴 때 이런 곰돌이 장식으로 폰 케이스도 만들고 했었는데 요즘엔 이런 장식들이 너무 잘 나와 있네요. 꺄악!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자개 장식품들이네요. 그나저나 저희는 과연 어떤 레이스를 골랐을까요? 오늘 세리님 덕분에 레이스를 빨리 골랐지 뭐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입성동 가서 회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합니다. 길치인 저는 세리님께 기대어 따라가 봅니다. 안녕. 빵 터왔어요? 어떤 거에? 이거. 뭐야? 복권. 아, 복권. 제발 당첨만 될 수 있다면. 오. 나 이제 계속. 아, 입산동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 몰라. 간판이 너무 귀여워. 귀여운 카페 같아요. 로코코. 귀여운데요? 응, 귀엽다. 우와. 아, 도넛. 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레트로한 감성의 오늘의 카페입니다. 사장님, 네? 이거 대박이요. 이거 완전 제 거다. 어, 이것도. 헐. 헐,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하늘에서부터 햇살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한옥 구조예요. 우드와 화이트 색조합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스탠드 등 하나하나 어쩜 제 스타일이에요. 마치 개화기 시대로 여행을 온 듯 했어요. 여긴 가구와 조명이 너무 예쁜 곳이네요. 드디어 우와. 주문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우와. 일본 여행 이후로 이런 파르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거.
마치 거북알 모양이라 그래서 모양도 특이한 홍콩 와플을 소개합니다. 마침 창가 자리에 앉기도 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누텔라 초콜릿을 뿌려보겠습니다. 이쪽만 이렇게만 뿌릴게요. 파르페를 먹으면서도 옷 제다 걱정해. 너무 스트레스네요. 열심히 하는데 속도가 안 나네. 사실 저희 테일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작업이 올 스톱 되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봅니다. 우린 함께니까요, 여러분. 신나는 마음은 뒤로 한 채 잠시 걸어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걷기 너무 좋더라고요. 우와, 여기 이렇게 예쁜 우산 골목길이 있네요. 우와, 지나가는 길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곳이네요. 호텔이었던 곳을 카페로 운영 중인데 다음에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맨날 남산에만 있다가 이태원 촌사람은 모든 게 신기합니다. 안녕. 네. 안녕. 코로나 때문에 뭐든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네요. 그래서 매일 멘탈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봅니다. 매일 보는 저 남산타워처럼 우뚝 솟아있으리라 힘을 내봅니다. 30대 자영업자의 성장일기.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